인천국제공항 8시간 6만원, 무안국제공항 3시간 만원. 어디로 가시겠습니까? 여러분 모두 집중해주세요. 아직도 해외여행 갈 때 인천으로 가시나요? 비행기 타기도 전부터 지치지 않으시나요? 무안국제공항으로 오시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인천국제공항 이용 시에는 평균 8시간이 소요되지만 무안국제공항은 평균 3시간이면 됩니다. 광주에서는 자동차로 30분, 전북 전주에서도 자동차로 1시간 30분이면 돼요. 뿐만 아니라 교통비도 5배 이상 저축할 수 있고요. 공항 주차비는 무료! 그렇다면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? 중국, 베트남, 몽골. 일주일에 최대 4번 운항하고 있고요.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는 수시로 운항하고 있습니다. 아 참! 제주도는 무안에서 가장 빠른 거 아시죠? 현재 무안국제공항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 말이면 KTX 무안국제공항역이 신설될 예정인데요. KTX 무안공항역이 완성되게 되면 전국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KTX가 정차하는 곳으로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전북, 충청 도민들까지 모두 무안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비슷한 시기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를 연장할 계획인데요. 그렇게 되면 미국, 유럽, 심지어 중동까지 모두 무안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! 빠르고 편리한 여행! 설레는 그 마음 지치지 않도록 출발부터 도착까지 함께 할게요. 그럼 지금 바로 무안에서 출발할까요? 출발!